네, 간밤에 나왔던 글로벌 뉴스 네 가지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강하게 반등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기술적인 반등이 현재 좀 예상이 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내놓았는데요. 하지만 확실했던 건 반도체주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3% 이상의 강세 흐름을 보였는데요. 특히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어제장 마감 이후에 호실적을 내놓았는데 오늘 시장에서 반응을 했습니다. IB들도 잇따라서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측에서는 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투자 의견을 매수까지 상향 조정했습니다. 목표 주가도 마찬가지로 100달러 선까지 올려잡았는데요. 이 오늘의 종가 대비해서 약 15% 업사이드가 열려있다 이렇게 내다봤습니다. 이 근거는 역시나 실적이었습니다. 2022년 반도체 기업 중에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이 가장 좋을 것이다 라는 아주 긍정적인 투자 의견을 제시를 했고요. 이 간밤 뉴욕 증시에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10% 이상의 급등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엔비디아 등은 3% 이상의 상승 흐름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뉴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이키도 마찬가지로 호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이와 함께 의류주들이 일제히 상승 흐름을 보였는데요. EPS 매출 모두 다 시장의 컨센서스를 큰 폭으로 웃돌았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북미 지역 쪽에서 계속해서 수요가 늘고 있다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베런스지는 이 베트남 공장이 현재 모두 가동이 되고 있고 폐쇄 전에 80%까지 회복이 됐다라고 평가를 했는데요. 이 CEO는 직접 나와서 팬데믹 이전보다 더 훨씬 더 강력한 위치에 있다라는 아주 긍정적인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2023년에 전 세계 공급 수준은 정상화될 것이다라고 발표를 하면서요. 나이키 주가는 무려 6% 넘게 뛰면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이어서 세 번째 뉴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테슬라의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일제히 하락세를 나타내다가 간밤 뉴욕 증시에서는 3% 이상의 반등 흐름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베런스지는 테슬라의 주가는 사실 큰 모험이다라고 평가를 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여러 가지 몇 가지 모멘텀이 남아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3주 후에 실적을 발표를 한다고 합니다. 차량 인도 대수가 굉장히 좋을 것이고 이에 따라서 여론이 좋아지면서 주가가 반등할 것이다 라고 내다봤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이번 컨퍼런스 콜에 일론 머스크가 참여를 하게 되는데 이곳에서 신제품 발표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고 내다보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독일 공장 등에서 생산량도 증대될 것이다 라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 긍정적인 모멘텀도 있다라는 평가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뉴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우치 소장이 여러 가지 발언들을 이어갔습니다. 방송에 출연해서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와 관련된 뉴스를 내놓았는데요. 일단 무증상의 의료진과 환자의 현재 격리 기간을 단축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환자 급증에 따라서 의료 시스템 부담 완화책을 검토 중이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언론 측에서는 돌파 감염자들의 증상이 경미하다라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라고 분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네 가지 뉴스 살펴보고 왔습니다.